감사. 안녕. 오늘은 수상한 아저씨의 뚝딱 목공소를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숲속 마을에 수상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 아저씨의 집 앞에는 신기한 도구와 기계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동물들이 구경 왔네. 이거 봐봐. 톱도 있고, 이건 드릴이고. 신기한 것도 엄청 많은데? 뭐 근데 보통 곤충들은 왜 안 와? 곤충들도 와. 곤충들 안 보이네. 동물들만 왔나 봐. 이사를 마친 아저씨의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마을 동물들이 하나둘 아저씨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야이구! 우와! 야이구! 동물들은 망치를 든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미안해하며 인사를 했어요. 내 이름은 벤자민이에요. 가구를 만드는 목수랍니다. 아저씨는 문 옆에다가 뚝딱 목공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목수는 뭐지? 만드는 장작인도. 만드는 사람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공소는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장소를 말하지. 처음으로 누가 왔지요? 손님이 왔어요. 기린. 맞아요. 기린 손님이 왔어요. 저는 TV를 볼 때마다 너무 목이 아파요. 저한테 필요한 가구가 있을까요? 벤자민 아저씨는 기린의 긴 목을 몰려다 보더니 말했어요. 손님에게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 줄게요. 아저씨는 먼저 기린의 앉은 키를 쟀어요. 그런 다음 가구 모양을 그리고 기리와 높이를 표시했지요. 먼저 튼튼한 나무, 고도나무가 좋겠어. 벤자민 아저씨는 나무를 고르고, 이게 뭐하고 있어요? 칼을 쭉쭉쭉쭉쭉. 이거 뭐지? 칼이 아니라 이거 뭐지? 윙. 윙 하는 이거 뭐지? 톱. 맞아. 톱으로 나무를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뭐하고 있지? 매끈매끈. 맞아. 매끈매끈하게. 매끈매끈. 응. 사포로 다듬어야 되고. 그 다음 뭐하고 있지? 드릴. 드릴도 뭐하고 있어요? 구멍 뚫고 있어. 맞아요. 구멍 뚫고 있어요. 드디어 기린이 준비한 가구가 완성되었어요. 기린은 의자에 앉아서 손뼉을 쳤지요. 아저씨가 만들어준 건 이건 뭐예요? 긴. 맞아. 긴 받침대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랍장에다가 물건도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겠네요. 띠리리링. 전화가 왔어요. 토끼, 토끼가 왔죠. 토끼? 응. 거기가 뚝딱 목공소지요? 제가 의자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벤자민 아저씨는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의자를 완성했는데 갑자기 뭐 했어요? 의자에? 구멍 뚫렸죠. 구멍을 왜 뚫었을까? 캥거루 전화했는데. 맞아. 바로 캥거루 아줌마가 전화했던 거야. 캥거루, 엄마 캥거루는 길고 굵은 꼬리를 의자 구멍에 이렇게 쏙 넣어서 너무너무 편해서 활짝 웃었어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거는? 맞아. 지금 여기 소파랑 여기에 앉아있을 때는 구멍이 없어서 꼬리가 아야하잖아. 편하게 못 앉잖아. 그치? 엄마 근데 이건 너무 헐렁헐렁해서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구멍 뚫려서 부서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저씨가 튼튼한 나무로 만들지 않았을까? 뚝딱 목공소는 이제 바빠졌어요. 이건 뭐지? 공작새. 맞아. 공작새가 누울 수 있는 아주 넓은 둥그런 침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벌써. 이건 뭐지? 책장. 맞아. 책상도 있는데 뒤에 뭐도 있어? 미끄럼틀. 원숭이가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신나게 놀 수도 있겠다. 그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두더지는 뭘 주문했어요? 집. 맞아. 집. 대문을 준비했어. 우리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이게 와르르 잘라지면 어떡해. 맞아. 발밑에 집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대문을 만들어주세요. 두더지 집은 어디에 있지? 땅.
땅굴이 있어서 땅쪽. 맞아, 다른 동물들이 집을 몰르 수가. 누구지? 사자. 사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공소 아저씨는, 뚝딱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기가 바로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목공소요. 벤자민 아저씨는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뭔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사자가 주문한 가구를 만들었지요. 마을 동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자가 어떤 가구를 주문한 거지?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벤자민 아저씨를 잡아먹으면 어떡해. 근데? 뭐 만들었지요? 동물. 넓은. 넓은. 넓은 뭐? 넓은 책자. 맞아. 넓은 실제로 이 사자는 하나도 안 무서운 사자였어요. 사자가 주문하고 가구가 완성되었지요? 혼자일 때는 짧게, 여럿일 때는 길게 조절하는 아주 넓은 식탁이에요. 사자는 벤자민 아저씨와 동물들을 집으로 초대했지요. 모두들, 응? 아기 왜? 엄마 작은 사자는 여기서 점프할 수 있는데. 왜? 작은 사자는 거기 점프할 수 있어? 모두들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사자 뭐 만들었지? 피자. 맛있겠다. 꽃.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거 하고 싶어. Pink, pink, pink.